제가 이게 해외 생활이 아마 마지막 년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이번 년도 아니면은 다음 년도가 마지막인데 이제 꼭 군대 가기 전에 브라질 한번 한 번이라도 좀 메인 그 스테이지에 대손으로 제가 올라가고 싶어 Hey guys, this is a s h l e y King of oh, Karazil Esports. Um, this interview has been brought to you by Republic of Gamers, powered by Jefferis G14. and I am joined by Croc, the jungler of l o u d After they do again, go against Top Esports at the second day of 2024 MSI.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그 MSI 첫 경기를 마치시고 오시는 길입니다. 뭐 당연히 테스의 승기가 점쳐졌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결과이실것 같아요.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아첫 어, 경기 때 이길 수 있는 부분 많았는데 마지막 벤픽 4-5 때도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플레이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한번큰 실수를 중, 저희가 중반에 한번 해버리고 나서 게임이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두 번째 경기는 수압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제대로 못해온 점에 대해서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크가 첫 바텀에서 처음 죽을 때 전혀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죽고 나서 좀 꼬이기 시작한 게좀 컸던 것 같아요. 아, 여러 가지가 말이 아쉬운 것 같은데 이 경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를 좀 집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요즘에 워낙에 라인 수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인 수업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에 대해서도 팀들만의 의견이 다양한 것 같은데 라우드는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했고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했나요? 어~ 그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왑을 하는 의도가 명확하거든요 원래 그대로 라인을 섰는데 만약에 백만큼 손해를 봐야 되면은 라인 수왑을 해서 한 30 정도에서 50 정도로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밸류로서 채우겠다. 이런 게수프하는 입장이 보통이고 아니면은 탑 라이너나 바텀 라인 이 사이드 라이너의 라인 전이 아예 너무 불공평하다. 이건 그냥 하면은 그냥 기분이 나쁘다. 하면은 수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 플라이 퀘스트의 정글러인 역시 정글러인 인스파이드 선수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무래도 음. 약한 팀 쪽에서 라인 수업을 최대한 많이 걸어서 원래 기존에 있는 구도를 깨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크록 선수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팀적으로 약해, 약한데 라인 스왑을 한다고 해서 강팀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라인전 구도에서 그 손해를 좀덜 보고 나중에 후반에 밸류로 메꾸는 한타는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라우드가 테스한테 조금은 아쉽게 패배를 기록한 것 같은데 아직도 플레인이 말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지, 제가 지금 네 번째 국제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솔직히 저희가 연습에서 막 팀적으로 발전도 못 하고 많이 다들 힘들어 했어요. 정신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좀좀 좀 괜찮게 다들 의쌰으쌰 열심히 하고 좀 발전하는 기미도 있고 저희가 이제 감과 프나틱을 이겨야지 이제 저희가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는데 어 푸나티 아까 감이랑 하는 경기 보니까 막 너무 막 빡빡하게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가지고 서구권이랑 연습할 때 할만하다라는 느낌 받았어서 잘 준비해서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푸나티 경기도 이제 나우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셨고 또그 스크림도 약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디테일을 말씀 못 해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스크림 분위기에 대해서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 저희가 서구권이랑 하고 있는데. 어,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다른 국제전의 라우드처럼 막 너무 쉽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 못해갖고 무너지진 않겠다. 다들 으쌰하쌰해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라우드라는 팀도 그렇고 브라질 리그가 워낙에 좀 패리 많잖아요. 항상 이렇게 선수들의 열성 있게 응원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 이번 브라질 그 업셋을 일으킬 수 있나?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이번에는 기대해도 되냐? 어, 솔직히 저만 저만 기대하고 싶어요. 저만 실망하고 싶고. 예, 팬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 말이 뭔가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저만 기대하고 싶다. 저만 실망하고 싶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자세하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실망들을 먼저 보여 드려 가지고 이번에도 막또 기대를 또 가졌다가 또 다시 실망하면은 너무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응원 열심히 했는데 선수들이 그러면 그냥 저희 팀원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만 열심히 기대하고 저만 열심히 실망하고 싶어요. 만약에 결과가 잘안 나온다면. 크록 선수만 기대를 한다고 치고 혹시 이번에 네. 라우드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것은 크록 선수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게 해외 생활이 아마 마지막 연도일 것 같거든요. 이게 군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더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이번 년도 아니면은 다음 년도가 마지막인데 근데 제꼭 군대 가기 전에 브라질을 한번한 한 번이라도 좀 메인 그 스테이지에 제 손으로 제가 올라가고 싶은 아이고 이제 많은 게 기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브라질을 이제 본선에 올려서 뭐 많은 팬들이 염원을 이루어 주는 거뭐 개인적으로 이게 성취가 될 수도 있겠고 또큰 무대에 가서 좀 다양한 정글러들과 붙어 보는 것도 기대되는 점일 것 같아요. 어, 혹시나 본선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붙어 보고 싶은 정글러들 있으실까요? 아, 어, 좀그 아시아권 선수들 좀 피해 가지고 서양권 선수들이랑 <laughs> 좀 하고 싶네요. 아시아권 선수들은 오늘 네. 아 티안 선수는 그래도 할 만했던 것 같아요. 셀스랑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티안 선수 할 만했다. 이것 네. 좀 설명 부탁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 이거 저희가 벤픽쪽으로 정글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벤을 실수해가지고 그 구도가 안 나왔고 힘들었던 거지. 벤을 저희가 실수 안 하고 그냥 정글 나눠 먹고 하면은 저는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정글로서의 압박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 메타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네. 좀 바꿔볼게요. 이 정글러만은 정말 안만나다고 싶다. <laughs> 한명 있으세요? 어 캐니언 선수는 안 만나고 싶죠. 네, 오너 캐니언 오너 선수는 안 만나고 싶고, 네, 이두 선수 말고는 이두 선수만 좀 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리바이 선수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라우드의 다음 상대는 다른 말인 오늘 프라틱한테 패했던 개 미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스토리가 있는 팀이잖아요. 라우드가 작년 월드컵에 진출했을 때그 감한테 아쉽게 2대 0 패를 해서 떨어졌을 때 그만큼 더 이기고 싶은 상대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는 게 베트남 리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전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 선수들이. 그래서 솔직히 이겼다고 해서 복수했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상대팀의 전력이 최고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다 재밌, 서로 재밌는 경기하고 다음에 또 월드에서 같이 봐갖고 다음에 전력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크록 선수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브라질 팬들도 신경 쓰시고 팀원들도 신경 쓰시고 베트남 그 선수도 팬들도 신경 써주시고 제 느낌을 네. 말했을 뿐입니다. <laughs> 네, 감사. 좋게 봐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좋은 인터뷰, 정말 다양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아마 기대는 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응원 많이 하시 수많은 브라질 팬들한테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인터뷰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현장에서도 아까 브라질 팬분이 한번 와주신 걸 봤는데 두분 와주셨던 걸 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먼 길까지 쉽지 않은 결정인데 브라질에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응원해주시는 것에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해서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이겨 갖고 꼭 메인스테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높은 곳에서 있, 보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